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 금방 그랬잖아요. 안 웃겨도 웃고, 웃지 말라 그래도 웃고, 예, 네. 네. 그게 연습이에요. 안 웃었는데 내가 어떻게 우냐? 그거는 내가 노력 안 하겠다는 거죠. 내가 웃는 선택을 하지 않겠다는 거지. 내가 웃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죠. 유전자는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유전자가 뭐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은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이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을까? 네? 그렇죠. 생명이, 성령이, 정신님이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정신님이, 생명이, 혹은 성령이 원하는 선택을 용기 있게 쑥을 걷어채치고 선택을 하면 그때 생명이 들어와서 유전자를 반응하게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경건의 연습을 해라. 이게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될 때까지 기다린다? 그거는 뉴 스타트 정신은 안 돼요. 연습을 하다 보면 저절로 되기 시작하더라. 이제 이런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하다 보니 이제는 저절로 나오더라. 이제는 별로 안 웃어도 어떻게 하하 웃음이 저절로 나오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배우셔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암이 걸린 거거든요. 그것도 언제 난소암. 그러면 현대의학이 얘기하는 대로, 지금 현재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대로 하면 이 암은 아주 아주 나쁜 암이야. 왜? 어릴 때 생겼으니까. 아시겠죠? 네. 그러나 아무리 젊어서 걸린 뭐 지독한 나쁜 암이건 간에 암은 무엇에 따라서 그 나쁜 정도가 결정된다고 그랬습니까? 네?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이 빨리 강해지면 암은 급속도로 어떻게 순한 암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다가 면역력이 아주 강해지면 좀 더 강해지면 암은 완전히 활동을 뭐예요? 정지하고 암 동면 상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더 면역력이 강해지면 암은 죽어버려요. 그래서 병원에서 얘기하는 어린 나이에, 여기는 어린 나이 아니요? 글쎄, 뭐 얼굴 보면 아기 같아. 그렇죠. 뭐 이제 한 22살 된 것 같아. 우리는 아니야. 그러니까 꼭 사기친 것 같아. 그래서 자, 무엇이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 네, 연습이. 성경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어떤 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행각이 다섯 개가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그렇죠?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먼 병에 걸린 사람들이 거기 다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가끔 가다가, 이제, 전설에 의하면, 가끔 가다가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가지고, 내려올 때, 예, 물이 막 흔들린대요. 천사는 안 보이지만. 그런데 그 물이 팍 흔들릴 때, 거기에 제일 먼저 탁 뛰어들어간 사람이 낳는다. 이런 전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물이 흔들릴 때까지 거기서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전설은, 진실이겠습니까? 거짓이겠습니까? 왜 거짓이라고 그래? 그런데 실제로, 물이 흔들리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병이 나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물도 사실 가끔 가다 흔들리고. 그건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영이 할 수 있는. 영은 정신도 성령이고, 잡신도 뭐예요? 악령이고, 영이에요. 그래서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영이 우리 뇌에 들어오면, 영적 에너지가 우리 뇌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뇌 속에 흐르는 물리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지배해서 뇌파를 바꾸잖아요. 그것처럼 물리적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뿐만 아니라 또 중력도 물리적 에너지예요. 그래, 물의 무게. 그러니까 있죠. 그거는 뭐가 있기 때문에?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 중력을 영적 에너지는 흔들 수 있어. 그럼 물이 흔들려. 자, 그래서 영적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를 지배한다? 네,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래서 무당들도 작두를 탈수 있다. 그 동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프리카 무당이에요. 아프리카 무당이건 한국 무당이건 다 누구하고 친한 사람들이에요. 네, 잡신들입니다. 그 신들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신이여, 들어오소서. 그래서 나를 신들리게 하십시오. 그 이제 신이 일단 들리면 막,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수 없는 것들이 막 알아진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운전면허증도 보지도 않았는데 뭐예요? 당신 면허증 번호가 뭐. 나도 모르는 번호, 나도 잘 외우지 못하는데. 꺼내보면 그 무당말이 맞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당을 또는 점쟁이들을 뭐라 그래요? 용타. 그 용타라는 말은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건데, 그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뭐를 받았기 때문이요? 영적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용한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점쟁이들은 딱 가서, 뭐야, 앞에 가서, 이름 쓰라 그래. 또는 생년월일만 써도 돼. 그럼 뭐라 그래? 그러면 과거를 어떻게? 지난 10년 동안 무슨 짓을 하고 뭐. 응? 그게 영이 탁 웃음 넣어주는 거야. 그런 영적 에너지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뉴 스타트는
그런 영적인 겁니다. 그러나 잡신의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는 거, 정신님의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이 낫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다. 자. 그러니까 무당들도 기도해야 돼요. 저기 아프리카 무당 한번 보여드리면 Phenomena which are even documented in the Bible which defy the forces of gravity. This man whose name is Ovaku is an African shaman. And here we can see him preparing himself for a levitation. 이제 해가 집니다. As soon as darkness begins to fall. 이제 밤이 오면 The images which this film has recorded are scarcely to be credited. There are no hidden supports or pulleys to be seen. In spite of this, Ovaku actually rises off the ground and it seems as though he is floating on a cushion of air. The German commentator cannot believe his eyes. There is no question that this is a trick or an illusion, and he's absolutely convinced that he's witnessing a miraculous event. And that the film is incontrovertible proof that levitation is indeed possible. 아, A second cameraman can now be seen hurrying to the side so that he can get closer pictures of the fascinating event. 네. Could it be that there are in fact invisible fields of force which this shaman is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shaman's breathing has become unusually fast, and his face is contorted with the effort of the undertaking. Could the technique which we are witnessing here be the very same technique which is said to be practiced in India and in Tibet? Ovaku then suddenly drops back down to the ground like a stone. It seems as though the very same field of force which appeared to hold him up in the air has now been totally used up. The shaman is completely exhausted. 이런 아프리카나 좀 미개한 지역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또 하게 점도 치고 또 무슨 일을 하냐 하면 병 고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뭐 무슨 이상한 약을 지어줘. 그렇죠. 뭐 무슨 뿌리를 캐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약을 지어줘서 먹으면 어떻게 나아요? 왜 그럴까? 이런 사람이 여러분한테 약을 지어주면 안 나. 왜? 우린 안 믿어. 그러나 이 아프리카 이 지역 사람들은 그 사람은 용타 이 말이에요. 그냥 믿어. 신뢰가 있어. 그래서 방금 이 회복 얘기에도 뭐예요? 맨 마지막 T가 중요하더라. 믿는다는 것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믿어요. 이 사람은 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어주는 약은 뭐예요? 그 약 못 지어주면 또 뭐해요? 수리수리, 뭐 수리. 그거 해도 나아요. 왜? 환자가 믿으니까. 결국 유전자는 뜻에 반응. 그렇죠?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근데 여러분들은 이 뉴 스타트를 알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합니다. 지배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유전자를 지배해서 우리의 생각도 지배하고 우리의 느낌도 지배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누구를 선택해야 돼? 예, 성령, 정신님을 선택해서 항상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렇죠? 특히 여러분은, 이 악령의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아, 이것들이 말이야, 뉴 스타트를 가가지고, 이거 하나님을 바로 알아버렸어. 조건적인 사고방식에서부터 이제 뭐야, 탈퇴를 해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 사랑이 생명이라는 이 정말 이 가장 이 세상에서 고귀한 진리를 알아버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사단의 적이야. 아시겠죠? 잡신들의 적이 되어버렸어. 왜? 이제는 확실히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을 뭐요? 알아버린 사람이니까. 그래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한다는 거, 믿는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 사진을 보면, 참 이게 눈물 나는 사진이에요. 이락, 바그다드에서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결혼식을 했어. 근데 그게 폭탄 테러가 터진 거야. 그래서 신랑, 신부, 엄마, 아빠, 할아버지, 뭐, 삼촌, 이모, 뭐, 다 죽었어. 얘만, 어떻게, 화장실에 갔다가, 안 죽고 살아남은 거야. 그래서, 고아원에 갔어. 엄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고아원 교실에 뭐가 있어? 분필이 있어. 이 분필을 갖고 나와가지고 고아원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분필로 엄마를 그렸어. 그리고 엄마 가슴에 보세요. 신발을 딱 벗어놓고 엄마 흙 묻으면 안 되니까 안겼습니다. 이때까지는 엄마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왔는데 얘는 콜콜 잠이 들었어. 왜? 나는 엄마 품에 안긴 거야. 라고 상상을 하고 믿은 거예요. 내가 안 웃어도 뭐야? 웃자. 웃기 싫어도 뭐예요? 웃자. 노래하기 싫어도 노래를 나는 선택한다. 진선미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선택을 하니까 나는 엄마 품에 안겼다는 것을 선택을 하니까 정신님이 잠을 오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그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탁 켜주니까 멜라토닌이 생산되니까 그래서 자잖아요. 그러니까 잠도 누가 재워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재워주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의인은 하나님이 잠을 단잠을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다 억지 소리 같지만은 유전자 차원에서 보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사람들이 환자들이 암이 퍼지는 상상은 참 잘합니다. 하지 말라케도 해요. 안 퍼. 여기 보면 있어. 진원께 뼈 퍼졌다고. 암이 뼈에 퍼졌다고. 왜냐하면 이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이 두려움은 이 두렵다 그러면 부정적인 상상을 합니다. 결국 그런 부정적인 상상은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악령이 하는 거예요. 악령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두려워졌다. 이 두려움으로부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품에 안길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거를 그 무조건적 사랑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도 뭐를 해야 된다? 연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천사가 가끔 모래 내려와 물을 통하게 하는데 통한 후에는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짓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악령들이 이렇게 한다 이거죠. 악령들이. 참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는 귀신 들린 자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이 짓까지 한다고 귀신들이 이런 짓까지. 그러면 이거는 귀신이 하는 짓이다라는라고 여러분이 단정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는 일 아니다. 아, 조건적이야. 그럼. 조건적이야. 하나님은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오는 사람만 고쳐주고, 이런 째째한 분이 뭐예요?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다 하나님이 하는 걸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환자가 나아도 그 하나님이 낫게 해준 거 아니고 누가 일부러 떠나준 겁니까? 악령이 일부러 떠나줘서 아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물에 제일 먼저 뛰어들게 도와주셔서 내가 제일 먼저 뛰어드니까 내가 병이 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셨구나. 이제 이렇게 되면 동작 빠른 놈이 장땡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런 일을 하실 수가 뭐예요? 없다. 그걸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38년 된 병자. 왔다. 올해도 됐다. 그렇죠? 38년이면 그건 40년인데 20살 때부터 알았다면 지금 몇 살이요? 58세라. 네. 평생을 아팠어. 여러분. 뭐 돈 있겠어? 없어. 이 당시에 뭐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뭐 58세까지 살기도 힘든 때였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모도 이제 다 돌아가시고 없을 거고 아무도 자기를 지금 이 시대에 58세 같으면 지금 나이로 하면 아마 한 85세 정도 되었을 거예요. 자, 이런 병자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오래 아팠으니까 남보다 빨리
물에 뛰어갈 수 있을까? 없죠. 이 나이에 이래가지고는 다른 환자들하고 경쟁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물이 흔들릴 때 빨리 들어가서 병이 날라면 자기 힘으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도와줄 사람도 없어. 그런데도 여기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갈 수도 없는데. 그 이 점이 이 환자가 다른 사람 곁에서는 이런 사람은 물이 흔들릴 때까지 여기 와서 죽치고 기다릴 리가 없죠. 아, 나는 안 돼. 물 흔들려도 나는 못 가. 그런데 자기 자력으로는 갈 수 없는 사람이 여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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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근데 다른 환자들은 다 자력으로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누군가 와서 도와줘서 도와주려고 같이 기다리는 사람들 있어. 근데 이 사람은 혼자. 그래서 경쟁이 될 수 있어 없어? 안 돼요. 근데 왜 기다려요? 가만 없어. 예? 아, 믿는 구석이 있어야 기다리지. 무언가를 뭐요? 무언가를 믿어. 그럼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은 뭐밖에 믿을 게 없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제일 먼저 물에 넣어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거 안 믿으면 이 사람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지난 38년 동안 뭐 아프다고 뭐 교회도 가본 일도 없고 뭐 신앙생활이고 뭐고 해본 일도 없고 진짜 가난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그 사회에서 뭐 볼품이 없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급한 거지가 돼 있는 사람이야,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믿었던 건 어떤 식으로 믿었냐면, 부자들은 왜 부자냐?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겨가지고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부자들은 하나님한테 교회 가서 돈도 많이 내고 하니까, 부자들은 하늘나라 가는 게 뭐예요? 당연하다.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럼 거지는 내가 왜 거지게 됐냐? 우리 조상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못 섬겼고, 나도 하나님을 잘못 섬겨가지고, 내가 거지가 됐고,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서 나는 거지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으니까 내가 병에 걸렸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둥병에 걸렸다, 중풍에 걸렸다. 그 말은 무슨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가지고 내가 중풍 환자가 되었다. 내가 문둥병 환자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던 시대에 이 사람은 그 시대에 맞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 시대의 하나님은 다 무선적 하나님이었어. 조건적 하나님이야.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줘서 부자를 만들고, 안 섬기면 뭐 저주해서 병 걸리게 하고 거지 만들고. 그런데 이 사람은 거지이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병까지 들었으면서 하나님이 와서 자기를 도와주시고 싶어 하는 분이라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것이, 이 믿음이 이 사람을 살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 믿음만 있으면, 물이 흔들릴 때 빨리 1착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그 수많은 환자가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환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들은 예수를 잘 몰라요. 왜? 건강한 사람 같이 뭐 예수님이 어디에 와서 이제 가르친다. 그럼 거기 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군중들이 따라다니니까 이 사람들 뭐 걸어서 따라다닐 수도 없는 사람이고, 여기에 모여 있는 이 병자들은 예수를 본 일도 없어. 그냥 물이 흔들릴 때까지 기다릴 뿐이야. 이 환자도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는 이 환자를 찾아온 거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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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환자는. 자기를 기다린다는 말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란 말은 무슨 사람, 무슨 뜻이에요? 다들 조건적 하나님을 믿는데 이 사람은 뭐요? 자기를 바라고 있는 거야. 그 예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거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직접 안 찾아가도 우리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서 찾아오십니다.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그런 사람이요. 아시겠죠? 그 수많은 환자 중 왜 예수님이 다른 데 안 가고 이 사람한테 왔냐?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 믿음,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가 바로 자기가 기다리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 사람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구는 알았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 이 환자가 자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드디어 찾아오신 거예요. 이 수많은 환자 중에 자기를 기다리는,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환자는 이 사람 하나밖에 없었어. 다 조건적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해요? 제가 이번에 건축 헌금을 1억을 할 테니까 우리 아들 서울대학에 보내주십시오. 이런 식의,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하나님 아닌 엉터리 하나님 을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심각한 문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나는 그동안 교회를 안 댕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별로 열심히 고쳐주지 뭐예요? 않을 거라고 그런 생각하는 분도 있어.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여러분 이 38년 동안 병 걸린 사람이 뭐 교회와 가서 헌금해 봤겠습니까, 여러분? 뭐 교회 가서 뭐 봉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야. 아시겠죠? 성경은 이런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동을 받으면 그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치유하십니다. 그렇게. 자, 예수님이 왔습니다. 예수께서 6절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예수님 다 아시는 겁니다.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 싶으냐? 낫고자 하느냐? 저는 옛날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예수님도 참 이상한 분이네. 낫기 싫으면 여기서 기다릴 리가 있나? 물어나 만하지. 뻔할 뻔자를 왜 묻냐 이거야. 아시겠죠? 왜 이렇게 물었을까? 예수님은 사람한테 물을 때 몰라서 묻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다 뭐요? 알고 물어요. 예. 네. 그러면 알면은 물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므로 이거는 묻는 게 아니라 뭐겠습니까? 알면서 이렇게 이거는 예수님이 몰라서 물은 거 아닙니다. 그럼 몰라서 묻는 게 아니면 이게 뭐겠어 도대체? 예. 네가 이게 이제 뭐냐면 너야말로 진짜 낳고 싶어하는구나.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네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손자가 미국 유학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름방학 돼가지고 손자가 오래간만에 오는 거야. 그런데 이 할머니를 이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그 손자를 키워준 할머니가 손자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인천공항에 갔어. 그런데 손자가 나올 때까지 눈이 빠져라 기다리는데 드디어 손자가 짐을 끌고 참 나와. 이제 그 손자 이름이 상구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할머니가 상구를 보고 뭐라 그럴까? 네가 상구가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왜? 너무너무 자기를 기다리는 이 불쌍한 자기 아들을 이제 대면해서 반갑다 이 말입니다. 네가 낳고자 하냐? 네가 상구가 몰라서 묻습니까? 알아서 묻는 거지. 알아서 물을 때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하나의 뭐요? 반갑고 네가 우리 둘이가 드디어 뭐요? 만났구나. 상구야, 내가 너를 1년 내내 기다렸는데 이제 뭐요? 만났구나. 네가 상구가. 성경은 그런 책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몰라서 물은 걸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 성경의 하나님은 멍텅구리죠.
지능 지수가 아주 낮은 하나님이지. 그건 뭐 누구나 봐도 뭐 하나님이 아니래도 누구가 봐도 뭐예요? 낳고 싶어서 있는 소름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질문은 네가 상고가 하는 그런 질문하고 같은 질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2부에서 하는데 이런 거를 알면 알수록 이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이런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된다 이거죠. 그랬더니 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병자가 대답을 해요. 주여, 물이 동할 때, 자, 물이 흔들려, 동할 때, 나를 못에다가 지금 데려다 줘야 되는데, 데려다 줄 사람도 없다? 사람이 없어. 없는데, 자, 이 사람은 자기는 도움이 필요하고, 또 도움을 줄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는 사람이야. 가는 사람. 이게 바로 뭐예요? 뭐 하여튼 하나님이 내가 가면 뭐예요? 도와주시겠죠. 가봐야 못 가. 그러나 나는 어느 땐가 하나님이 와서 나를 도와, 뭐예요?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니까 못 갈 줄 알면서도 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 그게 뭐냐면, 안 웃어워도 뭐예요? 웃기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와서 도와준다, 이 말이야.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거를. 그래서 이 방면에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뭐, 현미밥 먹고, 운동하고, 물 마시고,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뭐. 그러나, 결정적으로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이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영적인 변화의 그 변화는 결국 내가 이렇게 연습을 뭐예요?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하기 위해, 이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쑥을 어떻게 이겨야 돼. 근데 쑥을 이긴다는 것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쑥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래가지고 어쨌든 한번 뭐요? 쑥스러워도 한번 하하하 해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잘 되네. 이런 경험을 여러분이 자꾸 쌓아가셔야 되는 거죠. 이게 연습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 아침에 딱 일어나서도, 거울 앞에 서가지고, 뭐요? 하하하하하. 하고, 그 다음에 뭐요? 걱정을 모두 벗어 버리고, 열심히 해요. 혼자서. 그, 누가 보면 뭐라 그러겠어? 맛이 갔다 그러지. 그게 연습이야. 누가 보고 나보고 맛이 갔다 그럴까 봐. 왜? 내가 나를 봐도 맛이 좀 간 것 같아 사실. 맞죠? 우리 안 선생. 예. 네. 집에서 해보니까 내가 이거 맛이 간 거 아닌가? 이런 감이 들어 안 들어요? 그 저 정도로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저 정도로. 그거 안 하면 나는 성령의 하나님의 도움을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악령이 자꾸 쑥스럽게 만들어.
그러면 악령이 쑥스럽게 만드는, 그래서 나는 쑥스러운 쪽으로 선택해버려. 그럼 하나님은 도울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의 선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야. 너희들이 선택할 때까지 나 기다리고 있어. 나는 너희들 도와줄 준비가 다 돼 있어. 남은 거는 뭐밖에 없어? 너희들의 쑥을 이기고 나를 선택하는 순간을 나는 쇠가 빠지게 기다리겠다.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무한하게 만들지 마소. 하나님 지금 실컷 기다렸는데 구하지를 않아. 선택해 주지를 않아. 그리고 자꾸 쑥만 선택해버려. 자, 그래서 노래 부르고, 네? 웃고, 기도하고. 그렇죠. 자, 그렇게, 그래도 반응이 없더라도 계속 뭐요? 기도를 하려니까 기도할 말이 생각이 안 나. 그럴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는 폼만이라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기도하는 폼 잡고 있어도 자꾸 잡념이 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게? 하나님, 아버지, 예, 이 잡신을 좀 몰아내 주십시오. 그거밖에 못해. 그런데 그것도 한 15분, 20분 하고 나면 머리가 싹 맑아져. 그래서 그래야만 내가 머리가 맑아지고, 머리가 맑아졌다는 말은 내 뇌파가 무슨 파가 됐다는 말이? 알파파가 됐다. 그래서 그런 투쟁이 필요해. 투쟁 또는 그런 뭐 연습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연습. 여러분 꼭 연습하셔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말이 자, 내가 갑니다. 가! 그렇죠? 예수님 와서, 하나님 와서 도와줘야 가는 게 아니라 뭐요? 내가 물이 동했는데 가서 낫겠다. 그만큼 낫고 싶다.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래도 어느 날인가는 하나님이 와서 나를 도와줘서 먼저 물에 넣어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거라고 믿었어.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제일 먼저 물에다 넣어주겠다. 그랬겠어요? 아닙니다.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뭐 뭐 뭐 까는 게 있었겠죠. 침낭 같은 게. 그 이 사람은 그 자리를 들고 갈 힘도 없어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다 걸어가라. 이 사람은 그럴 힘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은 뭐게? 걸어갈 힘이 없는데 걸어가라. 응? 그렇지. 내가 너를 걸어가게 해. 뭐요? 주겠다. 내가 그 힘을 주겠다. 내가 그 생명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도와서 그렇게 해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아시겠죠? 약속이. 네. 네. 가라. 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유전자가 싹 회복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이 환자가 이제 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십계명에 의하면 안식일 날은 뭐 짐 들고 걸어가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런 안식일 필요 없다 이거예요. 너는 오늘이 안식일이라도 뭐예요? 짐을 들고 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잘못 들으면 안식일 같은 거 소용 뭐요? 없다 이런 말. 예. 네. 그러나 이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에 의하면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요? 짐 들고 와라!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게? 그게 뭐냐 하면, 안식일에 일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에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짐을 들고 가지만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난 거요? 자기가 기다리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그 자체가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것이 진짜 안식일이다 이 말입니다. 네. 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는 거요. 병난 사람에게 이런데, 야, 이마,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냐, 이거는, 법적으로 틀린 니가 아니다, 이거야. 그, 이런 안식일은 소용없다, 이 말이야. 그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그런, 안식일. 이런 예수님이 말하는 안식일과는 뭐예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안식일의 진정한 가치는 뭐예요? 예수와 그 인간이 만나는 것이 그날이 바로 진짜 안식일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환자, 38년 된 환자는 그동안에 예수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드디어 예수를 탁 만나니까 병도 낫고 마음의 안식, 마음의 쉼도 얻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보고 내 병을 낫게 해주신 분인데, 그분이 나를, 짐을 들고 걸어가라 했다. 그랬더니, 그러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안식일에 네 보고 짐 들고 들어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안식일을 모르는 놈이구나. 그 엉터리다, 그. 그러니까 이런 거를 율법주의라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그분이 나를 병을 낫게 해준 걸 보면 하나님인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인 것 같은 분이 나보고 안식일이지만 무거운 들고 걸어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왜 못 가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어디로 가게? 이 짐을 들고 집으로 안 갑니다. 어디로 가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요. 왜?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라. 그러나 이 사람 생각에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준 것임에 틀림없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감사하러 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성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러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먼저 가서 기다렸습니다. 아시겠죠? 가보니까 예수님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주셔서 병을 고쳤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고맙다고 감사하러 왔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일단 만나고 나면 짐을 들었느니 안 들었느니 쉬느니 안 쉬느니 이거 따질 이유가 이제는 뭐예요?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날은 그게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이라도 그날이 바로 뭐예요? 진짜 안식일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바로 그 옆에 어떤 강도,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양쪽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한쪽 강도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침 뱉고 발길질하고 주먹으로 내리치고 해도 전혀 화내지 않고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를 해. 하나님, 얘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딱 강도가 보니까 와,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같아. 왜?
이럴 수가 없어. 자기한테 침뱉고 막 그.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 뭐를 느낀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이 계시다면 바로 이분일 거야. 자기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이 자기에게 필요해? 이 사람은 평생 강도 짓밖에 한 거 없어. 살인 강도야. 자기 같은 놈이, 살인 강도 같은 놈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야만 가능할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강도는 항상 하나님이 나 같은 놈도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하나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런 하나님이 필요해. 그런데 오늘 사형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바로 옆에 있는 이분이 바로 자기가 기다리던 그 하나님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강도가 오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게? 오늘 우리가 숨지면 네가 나와 함께 뭐요? 그 낙원에 있을 것이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을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고대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생명이 풍성히 넘쳐서 다 잘 회복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